375페이지 맨 위에 항왕이 위한항왈 항왕 항우가 한왕에게 말하기를 원 여왕 도전하여 결좌웅하여 무도 고 천하지 민 부자 위야하노라. 항왕이 항우지요. 항우가 한왕에게, 유방에게 말했다. 원한다. 원컨대 여왕 도전하여. 여왕. 왕과 더불어 도전. 우리 둘이 1대1로 싸우자. 이 말입니다. 유방 당신하고 항우 나하고 둘이 1대1로 싸워가지고 좌웅을 결정하여 무 하지 말자. 도, 고, 천하, 민, 부자, 고, 괴롭게 하다. 도는 한갓 도자죠. 한갓 괴롭게 하다. 무도, 고 하면은 한갓 괴롭게 하지 말자 합니다. 우리 둘이서 좌웅을 결정하여 한갓 괴롭게 하지 말자. 누구를? 천하지 민 부자 위야. 천하의 민 부자 위. 천하의 백성의 부자가 위된 자를 한갓 괴롭게 하지 말기를 원한다 이까지죠. 그렇게 원한다. 그리고 병사들 싸우지 말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한번 싸우자. 그럼 뭐 항우는 힘이 세니까 유방이 그래 해가는 안 되죠. 이길 수 없죠 항우한테는. 그러니까 한왕왈 고영투지언정 불투력이라 하고, 그래서 유방, 한왕이 말했다. 오영투지, 차라리 영자죠. 여기서. 내가 차라리 투지, 지혜를 다툴지언정. 불투력, 다투지 않다. 힘을 다투지는 안 된다. 힘으로 싸우지는 않겠다. 지혜로 싸울지언정, 힘으로 싸우지는 않겠다. 라고 하고, 상여, 임, 광무간하여 서로 여 더불어 임하다 광무 사이에 임하여 해가지고 광무가 지명인데요. 일 보겠습니다. 광무 광무간 이거는 뭐 간자가 혹은 간자로 삼수변에 간자 하면은 산골짜기 간자죠. 삼수변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광무 사이에 임하여 한왕이 수우 십제한대 한왕이 유방이 수셀 숫자 이거 동사로 쓰이죠 세웠다 우 십제 항우의 10가지 제를 세웠다 그러니까 1대1로 싸우자 하니까 안 한다 하고 이제 광무 사이에 있으면서 한왕이 항우의 10가지 제를 세웠다 해가지고 요 역주 2 있죠 2 보겠습니다 10가지 제 나옵니다 안 10제 10가지 제를 살펴보면은 왈 우부야하고 왕아의 한이 일제이요 우부야, 우가, 항우가 부 등지다, 져버리다. 약속을 져버리고, 항우가 약속을 져버리고, 왕아, 나를 왕되게 하였다. 한 나라에, 한 땅에 왕되게 한 것이 죄 하나다. 그러니까, 관중을 유방이 점령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중 땅에, 관중 땅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항우가 관중에 왕을 안 주고 그 밑에 촉한 그 밑에 안 좋은 곳에 촌으로 보내지요. 그게 죄일이고 교살 경자 관군이 죄이요. 교살 속일 교자죠. 속여 죽였다. 경자 관군을 속여 죽인 것이 죄두 번째다. 경자 관군은
송이죠, 송이. 송이가 대장이었고, 항우가 그두 번째 부대장이었는데, 그 송이를 죽이고 자기가 대장이 됐죠. 요거는 앞에 287페이지, 28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송이를 죽인 거, 송이 장군을 죽이고 자기 항우가 장군이 된 거, 자기가 장군이 된 거, 그것이 두 번째 죄고, 구조불보하고 이 천급 제후 입관이 제3이요. 구조불보. 조나라를 구원하고 불보 보고하지 않았다. 조나라를 구원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항우 위에는 회왕이 좀 있다 아닙니까? 초나라 회왕. 그 회왕한테 보고하지 않고 천급 제후 입관 멋대로 제후를 급을 주고 입관 관에 관은 관중이 여기서는 관은 관중이죠. 관중에 들어간 것이 제3이요. 관하면은 함곡관이 될 수도 있고 관중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진궁실하고 불사를 소자죠. 진나라 궁실을 불사르고 그 아방궁을 다 불태웠죠. 항우가. 그 다음에 굴시황총하야 굴파다 시황의 진시황의 무덤을 파서 사기제 죄사요. 사기제 그 재물을 사사로이 했다. 재물을 지가 맘대로 지가 다 가져간 것이 그것이 네 번째 죄고. 그다음에 살 진항왕 자영이 죄오요. 살 죽이다. 진항왕 진나라의 항복한 왕 자영. 자영을 항복한 마지막 진나라 부소 다음에 부소입니까? 호해 진시황 죽고 호해 다음에 자영이 왕이었는데 처음에 유방은 안 죽였는데 나중에 항우가 와가지고 자영을 죽여버리지요. 그러니까 항복한 왕 자영을 죽인 것이 죄고 다섯 번째고 그다음에 사갱 진 자제 신한 20만이 죄 6이요. 속여 묻었다. 진나라 자제를 속여서 구덩이에 묻어 죽였죠. 20만 신안에서 20만 명. 신안에서 20만 명을 죽인 게 그것도 앞에 나왔었죠. 20만 명을 다 그냥 죽여버렸죠. 그게 죄 6이요. 왕제장 선지하고 이 사축 고왕제 7이요. 왕으로 삼다. 제장 선지 여러 장수들에게 선지 좋은 땅에 왕 노릇하게 하고 사축 고왕 옮겨 쫓다 고왕 옛날 왕을 그 옛날 아축 주 주자입니까? 축자, 축자가 쫓다. 고왕. 맞네. 고주지요. 고주. 옛날 주인. 그러니까 옛날 주인이라면 그 지역에 다그 임금이 있다 아닙니까? 전국 7웅들이 진시황이 멸망시켰는데 나중에 다시 또다 부활을 했다 아닙니까? 그게 고주입니다. 고주. 옮겨 쫓다. 고주를 옛날 주인을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새로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한테 좋은 땅을 줘가지고 왕노릇하게 했지요. 그것도 앞에 다 나왔었죠. 그게 죄7이요. 출축의제하고
자도팽성하고 탈한양지 죄8이요. 그다음에 출축의제, 의제를, 의제, 의제를 쫓아내고, 의제를 쫓아내고, 자도팽성, 스스로 도우받아, 팽성해, 그러니까 의제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팽성해, 도읍을 해가지고 탈 뺐다. 한나라 양나라의 땅을 뺏은 것이 죄의 8, 죄가 여덟 가지고 사인 음살 의제 강남이 죄고요. 사인 사람을 시켜서 음살 몰래 죽이다. 의제를 몰래 죽이다. 강남에서 의제를 몰래 죽인 것이 죄고, 아홉 가지 죄고, 그 다음에, 위정불평하고, 주약불신하여, 천하소불령하여, 대역무도 죄 10이라. 위정불평, 위정, 정치를 함이 불평, 공평하지 않고, 주약불언하여, 맹약을 주관하고, 주관하여 불신, 믿음, 불신, 신뢰가 없다. 이때는 바니불은 없을무로 해석됩니다. 맹약을 주관하여 불신, 신의가 없어서 천하소불용하여, 천하로, 위의 소비, 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위의 소비, A에게 비당하다. 위천하 소불용, 그러면 위소용법이 되죠. 위소, 위 A에게 비당하다. 천하에게 용납, 불용, 용납하지 못한 것. 못한 것,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대역무도 죄 10이라, 대역무도한 것이 10가지 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 그, 이제, 상여임 광무 사이에서 임해가지고, 한왕이, 수우십제 세웠다. 우의 항우의 10가지 죄를 세우니까 우대노 항우가 크게 노하여 복노하여 복노 쇠뇌 노자죠. 그러니까 노를 매복시키다. 그러니까 노를 쏘는 사람. 노수겠죠, 노수. 노수를 매복시켜. 그래서 노수를 매복시켜가지고, 석중한왕하니, 소화 마쳤다. 한왕을. 유방을 소화가, 마쳤습니다. 아니, 한왕이 상흉이라. 가슴이 상했다. 가슴을 다쳤다. 그리고 그 화살을 맞고, 저 유방이 가슴을 다쳤습니다. 다쳤다. 내 문조왈, 이에, 문조, 문지를 문자죠. 문지를 문. 가슴에 화살을 맞았는데, 문조, 발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근데 가슴에는 자문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는데, 이렇게 이제 하려고, 발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노중오지라 하더라. 노, 오랑캐가, 저기, 적중시켰다. 오지 나의 발가락을 적중시켰다. 나의 발가락을 맞췄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왕이 병창와 은을 병이 나서 두루 누웠다. 여기 문족 해가지고 여기 3번 보겠습니다. 문족.
한항상흉 매문조 문은 문이니 문이니 막야라 아, 에, 그 문지르다 여기 막자가 아, 여기 본뜰 모도 되고 막으로 하면 여기 더듬을 막이 됩니다. 뭐 문지르다 그러니까 이건 더듬 그 이제 문지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듬는 것이다. 문은 더듬는 것이다 이 말이요. 상흉이 문족잖아. 상흉 예, 가슴을 다쳤으나 문족 발을 문지른 것은 어, 이 이것으로서 안중 어, 이것으로서 안 편안히 예, 편안하게 하다 안심시키다 중 여러 사람을 안심시키다 이렇게 예, 다음에 어, 아 여기 예, 병창과 요도 역주사이죠. 어, 병창과 창은 독작창 예, 창하니 상 상처이다 되죠. 예, 그다음에 장량이 예, 강청한황하여 장량이 예, 예, 억지로 아니면 강하게 청했다 한황에게 청하여 어, 기행노군 어, 예, 기행 예,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유방이 지금 가슴에 활을 맞고 지금 누워 있다 아닙니까? 누워 있으니까 장량이 누워 있지 말고 강하게 청했다. 한왕에게 강하게 청하여 기행노군 일어나서 행군하여 노군 병사를 노 위로하여서 안사절 사절을 안심시키고 무영 예, 초승승이라는데 무 어, 하지 말라 어, 하여금령이죠. 예, 초승승 예, 예, 하여금 초나라로 하여금이죠. 초나라 하여금 예, 승승 이김을 타지 말게 하다 무자가 있으니까 하지 말게 초나라로 하여금 이김을 타지 말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이 전쟁에서 유방이 지금 예, 화살 맞았으니까 여기서 어, 좀 증거지요. 그러니까 예, 어, 초나라가 그러니까 그 어, 항우지요. 초나라가 이김을 타지 못하게 하여야 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그 행군을 해가지고 위로해가 어,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한왕이 출행군 예, 나가서 예, 행군을 하여 하다가 어, 질심하여 인치입성과다 질심 병이 심하여 인하여 치입 들어갔다 달려 들어갔다 성고에 예, 성고가 지명이죠 성고에 예,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 376페이지 한신이 이정임치하고 동추제왕한데 한신이 이정임치 이미 평정했다 임치 임치는 옛날 그 전국시대 제나라 아 어, 조나라 수도죠. 조나라 수도가 아, 임치지요. 그 임치를 평정하고 어, 그 옛날 조나라 그 임치가 그 당시 최고 국제적인 최고의 국제 도시라 그랬지요. 어, 임치를 평정하고 수동추제왕 마침내 동쪽으로 제왕을 쫓아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임치, 조나라는 이제 평정하고, 이제 동쪽으로 제나라, 산둥반도에 있는 게 여기 제나라 아닙니까? 이제 제나라, 어, 제왕을 쫓아갔는데, 한왕이 사용제로, 예, 장병 구제르니, 예, 그러니까 한왕이, 예, 항우지요.
항구가 사용저, 용저로 하여금, 용저로 하여금 장병구제, 병사를 거느리고 제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신이 제 나라로 오니까 유방이 자기 밑에 있는 장군 용저한테 네가 가서 막아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저와 용저가 말했다. 오 평생에 지 한신 한신 위인 이여이로라. 평생은 평소죠. 그 용저가 내가 평소에 지 알았다. 평소에 알았다. 한신이 한신의 위인이 이여이 임을 안다. 이여이 하면은 이 이여 쉬울 이자죠. 더불어 하기 쉽다. 그러니까 요 이여이 요거는 숙어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해내기 쉬움 이런 뜻입니다. 해내기 쉽다. 예. 그러니까 용저가 지금 객기를 부리죠. 평소에 한신이 한신 위인이 한 사람 한신의 사람됨이 해내기가 쉬움을 안다. 해내기가 쉽다. 그러니까 상대하기 쉽다 이 말이죠. 더불어 하기 쉽다니까 상대하기 쉽다. 한신은 나한테는 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내가 안다. 기식어 표모하니 무자신지 책이요. 기식 붙어서 얻어먹다. 표모에게 그러니까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붙어서 밥을 얻어먹으니 무자신지 책 무 없다. 자신을 자신지 책이 없다. 자래하다. 몸을 자신을 자래하는 계책이 없는 것이고 수욕어 과하하니 수욕 욕을 받다니까 당하다죠. 욕을 받았다. 어디에서 여기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사타구니 과도 되고 고도 되지요.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바지 고 사타구니 과 요것도 과도 되고 고도 됩니다. 과 고도 되고 과 됩니다. 수욕 욕을 받았다. 과 사타구니 아래에서 욕을 당했다. 요것도 앞에 나왔었지요. 그 사타구니 밑으로 지나가라 하니까 지나갔죠. 용을 당했으니 무겸인지 용이라 무겁다. 겸인지 겸인 남과 겸하다 그런 게 여기는 겸인하면은 남보다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용기가 없다. 없어서 부족외 두려울 만한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 요거는 요 한신이 요 지금 다리 바지 그 사타구니 밑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빨래하는 아낙네한테 밥 얻어 먹고 한 거 요거는 앞에 그 32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327페이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초 여한으로 수유수이 진이러니 제와 제나라 초나라 제나라 지금 제나라는 지금 그 항우가 지금 그 항우 소속으로 지금 아직 있지요. 그러니까 제나라 초나라가 여한 한나라 한나라와 더불어 협유수 협기다 유수를 끼고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요 유수 요 역주 1 보겠습니다. 유수 지지에 유수출 낭냐 기옥산 동북 유수는
나온다. 낭냐 기옥산 동북에서 나와서 경무창, 무창을 지나서, 진할경이죠. 무창을 지나서 입해 바다에 들어간다. 갈치지에 보면은 밀주 여현산이 유수소출이라. 밀주에 있는 여현산이 유수소출, 유수인물이 소출 나오는 바다.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신이 야영인 위마녀랑 하야. 한신이 야 밤에 영인 사람을 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위 만들게 하다. 마녀랑 주머니 마녀의 주머니를 만들게 하여 성사하여 성사 모래를 담아서 모래 주머니에 한 마녀개를 만든 겁니다. 옹수 상류가 옹수 물을 막았다. 상류에서 물을 막고 인군 반도하여 인군 군사를 거느리고 반도 반쯤 건너서 격용저라 용저 그저 이쪽에 항우가 보낸 장군이 용저죠. 그 용저를 치다가 양불승환주한대, 양 거짓으로 불승하여 이기지 못하여 환주, 환자가 돌아올 환, 동사로 쓰면 돌아올 환, 부사로 쓰면 다시 환자, 여기는 다시 환이죠. 거짓으로 이기지 못하여 다시 도망갔다. 거짓으로 못 이겨서 도망가는 척 그렇게 하니까 용저가 과연 기뻐하면서 말했다. 오지 신급야라 하고 고지 진실로 안다. 신급 신이 한신이 급쟁이임을 고지 진실로 안다라 하고 수축신년을 마침내 쭉 따르다 신 한신을 따라갔다. 도망가니까 이제 저 겁쟁이 맞네 하면서 이제 한신 따라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악언을 신이 사인결 옹량하니 신 한신이죠. 신이 사람을 시켜 결 터트리다. 옹랑 막은 주머니를 터트리니 수대지하여 물이 크게 이르러 옹저군이 부득도라. 옹저의 군대가 태반이 부득도 건너지 못했다. 해가지고 요 태반도 역주 있죠. 태반. 음이 태이니 범수에 삼분유이 위 태반이라. 삼분유이. 3으로 나누어 둘이 있다 하는 거예요. 3분의 2죠. 3분의 2가 태반이다. 태반이라 하면은 반 넘는 게 태반이 아니고 3분의 2가 태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조의 군대가 3분의 2가 건너지 못하여 못하였다. 급히 공격하여 살 용조를 죽이고 노제왕 제 나라와 제 왕을 포로로 삼고 진정 제지하다. 다 평정했다. 제 나라 땅을 다 평정했다. 한신이 제 나라를 좀 평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이하여 장이를 세워서 제왕을 제 나라 왕으로 삼았다. 출한서전, 한서에 나온 거다. 요거는, 유방이 한 거겠죠. 한나라 유방이, 장이가 유방 밑에 있는 장수 아닙니까? 제나라 왕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한신이 사인은 환왕왈, 쟤는 사위다변하야,
반복지국야요. 남변초하니 청위가왕이 진지하노이다. 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인,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사람을 시켜 해도 되죠. 사람을 시켜 은 말했다. 한왕에게, 그 유방이죠. 유방에게 말했다. 한신이, 이제 크게 사우가 이기고 하니까, 전하를 지금 평정했죠. 전하를 평정한 뒤에 사람을 보내가, 유방한테 사람을 보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쟤는, 위사다변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다변, 변화가 많고, 반복지구, 반복하는 나라다. 반복지구. 반복하는 거는, 은행을 늘 이랬다, 저랬다, 자주 고침, 이런 뜻이거든요. 반복. 뒤집고, 반복 다 뒤집다는 뜻이죠. 뒤집는 나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렇고, 남변초하니, 남쪽 가에는 초나라가 있다. 남쪽 가에. 그러니까, 제나라 밑에가 초나라죠. 남쪽 가에는 초나라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남쪽으로 초나라와 국경이 접해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직역으로 하면은, 남쪽 가가 초나라이다. 비동사 이다 하는 거 요는 한문에 잘 없지요. 없으면은 우리가 뭐 이다 해주면 되죠. 남쪽 가에는 초나라가 있다. 초나라가 있으니 청위 가왕이 진지하노이다. 청컨대 위 가왕 가왕이 되어서 가짜 왕이 되어서 진지 그들을 진압하겠다. 임시로 가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임시로 나를 왕으로 가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한신이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 용조를 접수고 제 나라를 지금 다 차지했지요. 그래서 나를 제 나라의 가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유방한테 이제 사신을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왕이 대노원을 그러니까 한왕이 그 유방이 크게 노했다. 이놈 봐라. 이래가 이제 처음에는 크게 이제 화를 냈거든요. 오늘 장량진평이 섭한왕족하고 그래 하니까 장량진평이 장량하고 진평이 밝다. 한왕족 한왕의 발을 밟는 겁니다. 화를 팍 내니까. 장량진평 옆에 있다가 발을 꾹 밟거든요. 발을 꾹 밟아서 인부이의왈 인하여 이로 인해 발을 밟고 이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발을 밟고서 부이 귀에 붙여서 말했다.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한방불리하니 한 나라가 바야흐로 불리하다. 지금 한 나라는 사실 한신 아니면은 그 수압이죠. 계속 지는데, 한신이 계속 지금 이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야흐로 불리하니, 영릉금 신지자왕호이까? 어찌 능히 금할 수 있습니까? 영릉, 어찌 능히 금할 수 있습니까? 신지자왕, 신이, 한신이 스스로 왕 되는 것을, 왕노를 하는 것을 어찌 능히 금할 수 있습니까? 한신이 왕하자면은 해줘야지. 안 그러면 한신이 군사를 데리고 유방한테 쳐들어가면 유방이 지금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여 인이 입지하여 불여는 뭐만 못하다야죠. 불여 뭐만 못하다. 인하여 그를 세워서 그 이를 이로 인하여 이제 성을 하니까 가왕으로 삼아 주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입지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사자위순이다. 하여금 스스로 위수 지키게 하는 것만 부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으로 삼아 주는 게더 낫습니다. 지금은 한신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왕으로 삼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발을 쿡 밟고 이제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온 사시는 못 듣게. 그래 하니까 한왕이 역오하고 한왕이 또한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한왕이 지금 처음에는 화를 탁 냈다가 딱 말을 듣고 왜 맞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인부매왈 인하여 이로 인하여 다시 크게 꾸짖어 말했다. 처음에 화를 냈으니까 화낸 상태에서 그대로 또 크게 꾸짖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부 정제후면 즉위진왕이니 하이가위리오. 대장부가 정제후, 제후를 평정했으면, 제후국 지금 제 나라 지금 평정했죠. 위진왕이니 위대다 진왕이 될 뿐이니 제후를 제후국을 지금 평정했으니까 진왕이 돼야지 무슨 하이 가위리요 어찌 가가 되겠는가 가왕이 되겠는가 진왕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180도 이제 처음에는 화냈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장량진평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견장량하여 장량을 보내서 조인 입신하여 조인 도장을 잡고 입신 신을 세워 한신을 세워서 위제왕 제왕으로 삼고 징기병 부르다 그 병사를 징병하여 격초 초나를 쳤다. 378페이지. 항왕이 문 들었다. 용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대구하여, 크게 두려워하여, 용저가 지금 그 한신한테 지금 졌지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여, 우태인 무섭으로, 우태 사람, 우태 지명이죠. 우태 사람 무섭으로 하여금, 왕세, 제왕신활, 가서 유세하게 하다죠. 하여금 사가 있으니까 유세하게 했다. 우태 땅에 사는 사람 무섭으로 하여금 가서, 제왕신에게, 제 나라, 지금, 한신이 지금 제 나라, 가왕이 아니고 지금, 제 나라 지금 왕이 됐지요. 그러니까 제 나라 왕 한신에게 유세하게 하여 말했다. 지금에 이왕지사 권제조카라. 지금 이왕의 일은 두 왕은 지금 항우와 유방을 얘기하는 거죠. 항우 유방의 그두 왕의 일은 권제조카, 권한이 있다. 조카에게 있습니다. 조카는 존칭이라고 그랬죠. 폐하, 전하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조카 좌투즉 한왕성하고 조카께서 당신이 우투 오른쪽으로 던져지면이니까 기울면이 말이죠. 당신이 오른쪽으로 붙으면 한왕이 이기고, 좌투즉 한왕승하리니, 왼쪽으로 기울면 한왕이 이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유방을 편들면 유방이 이기고, 항우를 편들면 항우가 지금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니니, 한왕이 금일망이면, 즉, 차취 조카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유방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항우가 지금 죽으면은 차취 다음에는 취한다. 조카를 취한다. 당신을 취한다. 한신 당신을 죽일 거다.
그다음에 조카 여한왕 유고하니 조카와 당신과 여한왕 한왕과는 유고 연고가 있다. 연고가 있으니 옛날에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 밑에 있었지요. 항우 밑에 있다가 나중에 유방으로한테 왔지요. 그러니까 연고가 좀 있으니 합을 반환하고 합을 어찌 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합을 어찌 하지 않습니까? 반환 한 나라를 배반하고 연화하여 초나라와 연화가 연합이죠. 연화 초나라와 더불어 연합하여 그래서 한 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연합하여 삼분천하 왕지니고 삼분 셋으로 나누다 천하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서 하불이 요 왕에 걸어 좀 되겠죠. 하불왕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할게 아니고 당신도 왕 되고 이렇게 천하를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니까 신이 사활 사양에서 말했다. 한신이 사양에서 말했다. 신사항왕의 관불과 낭중이요. 신이 내가 사항왕, 항왕을 섬길 때에 관이 벼슬이 불과 낭중, 낭중에 지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일리죠. 낭중. 숙이 집극지인이라 되겠죠. 숙이. 숙직하면서 호의하여 창을 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낮은 벼슬이죠. 그러니까 항우 밑에 있을 때는 내가 낭중에 지나지 않았고, 벼슬은 낭중에 지나지 않았고, 위는 불과 집극이요. 집극에 창을 잡고 있음에 지나지 않았고, 언불청, 말을 하면 들어주지 않고, 획불용, 여기 획이 그을획, 계책획도 됩니다. 그림화지, 그림화도 되고, 그을획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거는 계책이란 뜻이구나. 계책이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벼슬도 낮고, 항우한테 무슨, 뭘, 건의를 하면은 안 들어주고, 계책을 내도 안 써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배초이 귀한이러니, 그래서 초나라를 배반하고, 귀초, 한나라에 왔는데, 돌아왔는데, 한왕은 수아 상장군이라고 수아 나에게 주었다. 상장군인을 나에게 주었고 여아 수만준하고 여아 나에게 주었다. 수만의 무리를 군인을 이것이 군인이겠죠. 수만 명의 군인을 나에게 주었고 해의 의대하여 해의 옷을 벗다죠. 나에게 입히다. 뒤에 있는 옷 있잖아. 입히다. 이런 데 동사로 쓰여 있죠. 해의. 옷을 벗어서. 그리고 유방 자기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고, 이 말이죠. 역주 2 보겠습니다. 해의의야. 하의자. 뒤에 있는 의자는 착. 그러니까 동사로 쓰여 있다. 입다. 동사로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퇴식 사아하고, 퇴식, 밥을 밀쳐서 사아, 나에게 먹이고, 은청 계용이라, 은청, 말을 들어주고, 계용, 계책은 쓰여졌다. 그러므로, 오, 득이지, 이럴 수 있다. 어차, 여기에. 득이는 할수 있다죠. 득이지, 이를 쓰고 있었다. 내가 이를 수 있었다. 어차, 여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부인, 심친 신하은을, 아베지 불상이니, 행위 신사항하라. 부인이, 부인은, 유방이죠. 심친신,
예, 깊이 깊이 친애하다. 예, 신. 예. 친애하고 믿다. 아, 나를. 유방이 깊이 친애하고 나를 깊이 친애하고 믿거늘. 아, 배지 불쌍이니. 내가 그를 배반하는 것은 상스럽지 않으니. 예, 행위 신사항왕하라. 신을 위하여 요행이, 부디, 한신을 위하여니까 나를 위하여죠. 한신을 위하여 항왕에게 사절할 사, 항왕에게 사절하여라. 10분 쉬겠습니다.